자, 첫 여행의 설렘에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는 리키 김입니다. 백두대강 어드벤처 첫 여행 지리산 요. 자, 오늘의 여행지는요 백두산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지리산인데요. 이렇게 좋은 곳 혼자 갈 수 없겠죠? 뭘 또 이렇게 좋아하세요? 여행은 뭐니 뭐니 해도 같이 해야 제맛인데 여행지기 리키 김과 지리산 여행을 함께할 미니어 카로 있어 권보미 씨입니다. 남자보다 더 과감한 레이싱으로 지난해 올해 여성 드라이버 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만나자마자부터 차부터 일단 타봅니다. 심상치 않은 둘의 만남. Here we go. 오, 정 맞네요. 네. 흐르는 섬진강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볼 때 왼쪽이 전라도고요, 오른쪽이 경상도입니다. 네. 그리고 이들과 여행을 함께 할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자, 오프로드 좋아하는 사람들과 남도대교를 건너 지리산으로 출발! 본격적으로 다 같이 달려봅시다. Adventure, here we go! Here we go. 지금 간다는 뜻이에요. 드디어 지리산의 첫 발, 아니 첫 바퀴를 내딛었습니다. 지리산이 속한 여러 지역 중에서 오늘 갈 곳은요, 경상남도 하동에 위치한 형제봉입니다. 해발 1115m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 찾아간 형제봉에서 상상할 수 없는 짜릿함을 맛보게 된 두 사람인데요. 과연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아, 이런 재미, 이런 재미. 어머, 아니 근데, 어우! 이 갈 길이 이 정도 험하면 네. 목적지가 그만큼 더 매력적이래요. 아, 그쵸? 어우! 레이서도 이런 건 무서운가 봐요. 자, 지리산 형제봉으로 가는 길인데 어째 시작부터 험난한 게 좀 걱정이 됩니다. 대박! 야우! 와우! 유난히 물이 많은 지리산. 네. 사실 이런 산들은 전혀 없어요. 아, 진짜요? 산이 완전, 없다고? 완전. 이게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게 첫 매력이었어요. 아, 산이 산. 있는 게. 또 다른 매력은 그 맑은 물. Clear, fresh water. 지리산은 수려한 자연 경관만큼이나 물이 맑기로 또 소문난 와, 곳이죠. 어떻게? Here we go. Here we go. 어, 근데 지리산이 이렇게 차로 올라가니까 너무 색다른 기분이에요. 네. 지금 우측으로는 풀과 그리고 구름, 산, 맑은 공기, 키톤치드를 마시고 있습니다. 맛을 아, 너무 먹었어요. Delicious. 네. 산 맛이에요. 네, 마운틴 맛이에요. 제가 사실 지리산에 아픈 추억이 있어요. 지리산에 아픈 추억? 네. 무슨 추억 있어요? 2년 네. 전에 제가 이별을 하고 나서 아픈 마음을 달래려 제가 여기 왔었거든요. 아. 지리산에 이름이 뜻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와서 산행을 하고 나면 지혜로워진다 그래서 지리산이래요. 아, 제가 어리석게 이별을 해서 이제 여기 와서 좀 지혜로워지고 싶어서 지리산에 왔었죠. 잠깐만, 흠이 있는 곳이 뭘 들었어요? 그때는 아, 남자가 필요 없다. 남자는 필요 없다. 야, 나 슬퍼요. 남자는 필요 없어요. 자, 돌이킬 수 없는 아픈 기억 대신에 지금부터 리키 김과의 백두대간 어드벤처로 지리산의 추억을 행복하게 다시 써봅니다. 구비구비 돌아온 길은 2시간 남짓. 정상에서는 깜짝 놀랄만한 게 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왔다 왔다 왔다. 도착했습니다. 야! 미션 성공. 야호! 도착했습니다. 형제봉에 도착한 두 사람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입니다. 하동군이 예.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절경과 더불어서 이 지리산의 기운, 이거 느껴지시나요? 지금 받고 있어요. 아, 저 무슨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가고 싶네요. 근데 보시면 구름보다 우리가 위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딱 구름이 약간 좀 밑에 있어요. 대박이다. 진짜. 날씨가 최고야 오늘. 우리나라 3대 명산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리산. 1년 중에 이렇게 맑은 날이 또 며칠 안 된다고 합니다. 우애가 깊은 형제의 모습과 닮았다고 형제봉이라 부른다는데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대로 갈 수 없겠죠. 두 사람을 맞이한 건 바로 아, 맞아 떨어졌어요. 여기도 우리가 맞아 떨어질 거야. 그렇습니다. 패러글라이딩입니다. 형제봉 활공장에 온 이상 이걸 피할 싶었어요. 수 없다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3대
팔공장이 들어가는 유명한 산입니다. 아, 지리산이. 비행을 못 하시면 반드시 후회하십니다. 전문가에게 안전 교육을 받고 의상과 헬멧까지 착용 완료. 본격적으로 비행 준비를 하는 두 사람인데요. 자, 표정이 극과 극이에요. 패러글라이딩에 처음 도전하는 리키 김. 하늘을 날 생각에 벌써부터 몸이 흔들 흔들. 와,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경기하는 것보다 더 떨려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나 심장 다녀. 하나, 둘, 셋. 뛰어, 뛰어, 뛰어. 자,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요. 드디어 첫 비행에. 성공합니다. 오, 재밌겠어요. 땅에서 발이 떨어질 때의 느낌이 참 궁금해요. 와, 패러글라이딩 첫 느낌 완전. 발을 마시면 와, 이거 최고인데요. 네. 자, 이번에는 보미 씨의 차례인데요. 달려가고요. 뛰었어요. 시원합니다. 두려움은 잠시. 지리산은 겁많은 보미 씨도 하늘을 날게 합니다. 위에서 보니 절로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더욱 절경인 지리산인데요. 우리 밑에 있어요. 해보고 싶네요. 네. 아, 정말 해보고 싶네요. 하늘에서 만나 더 반가운 두 사람입니다. 형제봉 이름처럼 남매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형제봉에서부터 30여 분의 비행을 마치고 풍사리 공원으로 착륙합니다. 자, 만능 스포츠맨답게 착지까지 완벽하고요. 성공! 성공! 야, 너무 재밌어요. 최고, 최고, 최고. 준비, 준비, 준비! 보미 씨까지 성공했습니다. 미션 섭세. 잘했어, 잘했어. 아직도 정신이 없어.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동을 품은 지리산처럼 하늘을 날며 바라본 천혜의 비경을 마음에 가득 품고 내려왔는데요. 자, 이번엔 지리산을 거울처럼 비추는 섬진강 줄기를 따라서 1급 수에만 서식한다는 은어를 잡으러 온 두 사람입니다. 은어는요, 물에 직접 들어가야만 잡을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예. 모든 걸 던져버리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는데, 자, 이게 첫 도전이라 역시 뭐 쉽지 않겠죠? 결국 경력 40년 마을 주민의 도움으로 잡았습니다. 아, 저게 은어군요. 예. 자, 이게 바로 귀하디 귀한 은어군인데요. 삼전수전 예. 공중전까지 다 겪은 두 사람. 이제 피곤을 한 번에 날려줄 하이라이트만 남았습니다. 지리산의 멋을 즐겼으니까 이제 맛을 즐길 차례겠죠. 임금님 상에도 올랐던 은어는 미식가들 사이에서는 귀족 민물고기로 꼽히는데요. 향긋한 수박 향이 나는 걸로도 유명하답니다. 먹고 싶어요. 잡은 은어를 그 자리에서 바로 구워 먹으면 입안에서 살살 녹는 그 고소한 맛이 미각을 자극하면서 식욕 폭발이죠 뭐. 오늘 뜨자마자 바로 구름 속으로 그냥 쑥 들어가는데. 들어갔다가 내려갔다. 저 계속 내려갈 줄 알았는데 계속 올라가요. 구름 안에 맨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혜택받은 사람이지. 아, 아무튼 너무 좋았어요. 지리산이 준 아름다운 추억에 마음껏 취하고 싶은 밤입니다. 깊고 웅장한 지리산 앞에서 마음까지 겸허해지는데요. 백두대한 벤츠 오늘 우리 지리산 다 끝났잖아요. 네. 다음 목적지는 어디죠? 하나, 둘, 셋. 송리산! 기대하세요! 송리산도 기대됩니다. 아, 다음은 송리산이군요. 자연의 풍요로움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지리산에서의 하루였습니다. 예. 자, 다음 주 지리산보다 더 험하고 가파른 오프로드를 만납니다. 과연 그들 앞에 무엇이 나타난 걸까요? 백두대간 어드벤처 2회 송리산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시원합니다. 예.